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할 뿐 아니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개명을 맞아 흑토끼끼 2세들의 탄생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 아빠 스타들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제가 착상에 서고 계신 착상! 개그우먼 안영민 씨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남편 때문에 기러기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임신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왔는데요. 임신 준비를 위해 골 때린 그녀들에서 화차하기도 했었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마흔이라서 나이도 있고 또 이번 아니면 남편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1년여간 임신을 위해 노력해온 안영민 씨.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졌죠. 세 명이 딱콩인데 딱콩이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7월에 만나게 될 땅콩이 그동안 몸조리 잘하길 바랄게요. 2017년 결혼한 송재희 지소연 부부는 방송을 통해 난임 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데요. 시험관 시술 1년 반 만인 지난해 여름 SNS를 통해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모습을 공개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예쁜 딸의 출산 소식까지 알려 많은 응원과 축하를 받았는데요. 배우 김무열, 윤승아 부부도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렸고요. 젬마 안녕. 젬마 6개월 있다 봐.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셋째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못 나요. 벌떡지 뭐야 이거. 셋째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난해 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다둥이 아빠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신화 멤버 에릭과 나혜미 부부도 지난해 8월 임신 소식을 알리며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알린 안무가 허니 제이도 SNS를 통해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는 등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스타들의 검은 토끼띠 2세들 건강하게 만나요. 네,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예 뉴스 여기까지고요. 지금 시각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